오늘의 사회 이슈를 한진식 기자가 종합해 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해 56.3%를 기록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주간 나흘에 걸쳐 전국 성인 남녀 2,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2.0%포인트 오른 38.4%로 집계됐습니다. 리얼미터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무죄 판결이 정부 여당에 대한 불신감을 높이고 국민연금 개편과 국회 특수활동비 꼼수 폐지 논란,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 등이 부분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잇따른 차량 화재로 논란을 빚은 BMW가 리콜을 시작했습니다. 리콜 규모는 42개 디젤 차종 10만 6천여 대로 국내에서 이루어진 수입차 리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리콜은 결함이 발견된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쿨러와 밸브를 교체하고 재순환 장치 파이프를 청소하는 수준으로 진행됩니다. BMW 코리아 측은 리콜은 보통 1년에서 2년까지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사태가 심각한 만큼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국군 병사들의 평일 외출 제도가 시범적으로 실시에 들어갔습니다. 육군 3사단과 해군 1함대, 공군 1 전투비행단 등 13개 부대에 소속된 병사들은 저녁 6시부터 점호가 진행되는 밤 10시까지 약 4시간 동안 부대 밖 외출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병사들의 외출은 주말에만 허용됐지만 보장된 휴식 시간을 침해하고 사회와 지나치게 단절시킨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평일 외출 시 지정한 지역 내에서 PC방 출입 등과 같은 취미생활 등은 보장하되 음주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9호 태풍 쏠릭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쏠릭은 오는 23일 오전 3시경 강한 비바람과 함께 전남 목포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4일 오전 3시에는 강원도 속초 부근 해상을 지나 한반도를 빠져나갈 전망입니다. 이 영향으로 22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23일과 24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고 제주도와 남해안은 강풍과 함께 높은 파도가 예상됩니다. 구TV 뉴스 한진식입니다.